Understand the word. 세상을 이해해라. Traditional Korean symbol. 전통적인 한국 symbol, 상징들이죠. Peter라는 아이가 i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자, 적으세요. 왕래 발착 동사. 왕래 발착 동사. 네, 그쵸? 그래서 여기 왕래 발착 동사가 뭐야? 갈왕자, 올래자, 출발하다, 도착하다의 의미의 동사들. 갈왕 뭐야? go, 올래, come, 출발하다, depart, 도착하다, arrive, 또 방문하러 가다. 그렇죠? 또 떠나다. 이러한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 되면요, 미래를 의미한 거야. 야, 이거 사악하다. 영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영어 하기 싫은 거야. 나도 싫다 이런 거나. 머리 복잡해. 어? 머리 복잡해. 그래서 피터는 한국에 방문하려고 한다. 즉 사실상의 is going to visit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is going to visit. 이거 확정 미래거든요. 지훈아 무슨 미래? 확정 미래. 위를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 피터는 한국에 방문하려고 한다. 뭐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미나. 오, 김미나? 미나, 이 동격이야. 미나를 만나기 위해. 친구인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o 부동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인 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미나는 누구냐면 from a sister school, 바로 자매 학교. 자매 학교. 그렇죠? 이 학교 1과 학교 2가 서로 예, 국제적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자매 학교라고 합니다. 형제 학교는 없어요. 피터는 is going to 하려고 한다. 무슨 미래라고 그랬어? 금방. 확정 미래. 비교적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비교적 어떤 일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네, 그게 바로 확정 미래예요. 뭐 같기라고 그랬어? 피터는 머물려고 한다. Her grandfather's house. 미나의 할배 집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자, for 다음에 뭐요? 숫자 기간. 많이 얘기했죠.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 현재 완료할 때도 나왔잖아요. 공통적이라는 건 것입니다. 자, 그가 도착할 때 미나는 보여준다. 그에게 guest room.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줄을 쫙 꺼놔. 여기서부터 끝 껴놓고. 이거는 기행문이야. 여기서부터는 기행문 설명 중계. 우리가 그 스포츠 쇼를 중계하듯이 중계하고 있어. 기행문이면서 여행 일기를 뜻합니다. 설명이나 중계할 때는 이거 중요한 게 얘기해줄게요. 적으세요. 단순 현재. 항상 뭔가 이렇게 중계를 한다든지 설명을 할 때는 단순 현재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 단순 현재요. 그가 도착할 때 미나는 보여줍니다. 그에게 손님 방. 여러분 이 쇼가 뭐예요? 사역 동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여 동사입니다. 수여 동사의 특징이 뭡니까? 전달받는 사람, 전달되는 것,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죠. 두 개의 목적 오는 거죠. 그가 뭐 감옥이 아 간접 목적이고 the guest room이 직접 목적이죠. 미나는 그에게 손님 방을 소개해줍니다. 자,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때? 사형식을 삼형식 바꿀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전치사 to를 반드시 써야 돼. 그래서 미나 shows the guest room 반드시 to 쓰고 힘이 되는 거야.
기훈아, 읽어주세요. 수혜 동사 종류 세 가지겠지. 뭐야?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 또 뭐야?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 거. 마지막이 묻거나 요청하는 거. 이 중에 이 있전이 바로 give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show, 금방 이 show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감목, 직목, 목조가 두 개 나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민아가 얘기합니다. Peter, you will stay here. 너 여기서 머물 것이야. 이거 일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너 여기 머물 거야. 이 guest room은 is full of. 읽어볼까? is full of.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 선생님, 여기 지금 있는데요. 왜 굳이 적적 굳이 적으라는 거야? 아무리 거기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한들 선생님은 적는 걸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야 집중도 하고 공부도 더 된다. 그래서 이 방은 뭘로 차 있다? 전통적인 한국 것들로 차 있어. 자, 이 필러우 맞죠? 이 베개를 한번 봐. Look at this pillow. 이 베개를 봐. What are these things? 이것들이 뭐죠? 지아야, this는 이것이라는 복수 단수지. 이 복수는요, these입니다. 이것들의. 그래서 이것의라는 형용사에서 이것들이라는 복수 형용사가 되는 거지. that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더라? that은 도우즈가 된다. 그것의시, 그것의란 뜻이 그것들의가 되는 거야. 하다못해 이런 것도 학생들이 기초가 안 되다 보니 막 틀려. 것들이 뭐냐니까 왜? 지금 베개를 보고 한국식 베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뭐냐는 거지. 아, 그것들? 박쥐야. 박쥐가 베개에 있다고? 그건 무서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한국에서 bats are symbol. 자, 많이 나옵니다. 비동사 쓰고요. a symbol 쓰고요. of 명사야. 즉 명사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물론 복수가 되면 are 또는 symbols가 되기 하겠죠. 그래서 박쥐는 행운, 운과 long life, 장수의 상징이야. 운? 운은 불가사리야. 셀 수 없다고. 하지만 장수는 셀 수 있지.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를 붙이고 얘는 어가 안 붙여야 정상적입니다. Symbols of luck and a long life. Peter가 얘기합니다. That's surprising. 지훈아, 왜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썼을까? 현재 분사를 쓰는 근거 뭐죠? 언제 쓴 현재 분사를 써? 사물의 성질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럼 뭐가 상징이야? 뭐가 사물이야? 어? 이 정보입니다. 정보. 이 팩트, 사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정보도 사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한 이러한 것들, 박쥐가 운과 장수의 상징이라는 그러한 것은 정보죠. 사실이죠. 그것이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놀랍네. 여기다 surprised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In many Western country, 서양 국가들에서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bats, remind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주어졌고요. remind 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람 졌고요. of 졌고요. 또 사물이야. 물론 이게 사람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사물이 가장 많죠. 뜻은 뭘까? 주어는 사람에게 이 사물을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는 뜻이 뭐야? 떠오르게 하다 이 말이죠. 어떤 정보가 떠오르게 하다. 주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물을 떠오르게 하다. 이 사물은 당연히 모두 돼요. 정보나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t 박지는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를 어둠과 무서운 것들을 상기시켜줘. 지아야, darkness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그는 추상명사야.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어둠.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건이 되어가지고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둠과 무서운 것들을 상기시킨다. 뭐가? 박쥐가.